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이틀 뒤인 9월 3일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곤 해상 봉쇄령을 내려 독일의 해양 진출을 막아버리는데요. 당시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세계 해군력 1위 영국 함대의 위용 앞에 독일은 꼬리를 말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장의 무기, 유보트 잠수함으로 말이죠. 사실 유보트는 1차 세계대전에서도 꽤나 활약을 했어요. 이미 검증된 무기라 독일은 이걸 너무 사용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독일은 단 한 척의 잠수함도 보유할 수 없었죠. 그러나 1922년 독일은 연합군의 눈을 피해 몰래 유보트를 다시 개발합니다. 그리고 1935년 영국은 독일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 보려는 생각에 독일이 다시 잠수함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데요. 근데 고작 몇 주 만에 떡하니 최신식 잠수함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독일. 이미 옛날에 개발을 끝내놔서 설계도대로 만들기만 하면 되니 바로 공장 짓고 쭉쭉 뽑아낸 거죠.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영국이 해상 봉쇄령을 발동하자 독일은 유보트 잠수함으로 이에 맞섰는데요. 독일의 유보트 사령관 카를 데니츠는 대서양을 장악하려면 유보트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보트의 능력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엄청난 활약 하나가 필요했는데요. 그는 유보트 지휘관 귄터 프린에게 영국 해군 기지인 스케파폴로를 공격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당시 영국 해군은 세계 최강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요? 영국이 해상 봉쇄령을 내려서 함대가 전부 밖에 나가 있을 때죠. 프린은 대담하게 스케파폴로로 잠입해서 정박돼 있던 영국 전함 한 척에 어뢰를 발사합니다. 엄청난 폭음과 함께 전함이 뒤집히고 영국 해군 800여 명이 그대로 익사해버리는데요. 독일 최초의 유보트 에이스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자, 이제 유보트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으니 데니츠는 히틀러를 찾아가 유보트 300척 건조를 제안하려 합니다. 이때 데니츠가 보유한 유보트는 약 40에서 50척 정도라 한 번에 많아야 10대 정도를 출전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보트가 300척이나 된다면 100척은 적을 공격하고 100척은 다음 타겟을 찾아 이동하고 나머지 100척은 예비부대로 훈련이나 수리를 하면서 대기할 수 있겠죠. 데니츠는 이렇게 유보트 300척이 로테이션으로 쉬지 않고 적을 공격하면 영국의 해상 봉쇄령은 뭐 신경 쓸 것도 안 되고 오히려 영국 해군을 압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영국은 섬나라라 연료, 식량, 원자재 같은 수많은 물품을 배를 통해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유보트가 이 선박들 다 부수고 다니면 영국은 보급이 끊겨서 고립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장대한 계획을 막아서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독일 해군 총사령관 에리히 레더였어요. 레더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대형 전함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똑같이 대형 전함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말이죠. 히틀러는 레더의 손을 들어줍니다. 독일의 대형 전함 비스마르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유보트 300척 계획이 실패하고 데니츠가 50척만으로 머리를 쥐어 짜내는 사이 영국도 유보트에 맞설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배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상선 여러 대를 묶어서 전함이 이를 호위하며 다니는 방법인데요. 당시 전함이 잠수함을 상대하는 방식은 폭뢰라고 해서 특정 수심에 다다르면 터지는 폭탄이 있는데 이걸 유보트가 있을 법한 곳에 산발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유보트의 방향, 속도, 위치 같은 걸 계산해서 배를 유보트 위로 끌고 간 다음 내 배 바로 밑에 유보트가 지나가는 것 같으면 그때 팡! 하고 뿌리는 거죠. 말만 들어도 어려워 보이죠? 근데 또 애초에 이걸 쏘려면 적을 발견해야 하는데 당시 레이더 기술이 별로 좋질 않아서 적을 먼저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영국 함대가 이렇게 대응책을 고안해내니 데니츠도 전략을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유보트의 가장 큰 단점은 드넓은 대서양에서
영국 함선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츠는 유보트를 한 줄로 쭉 늘어세운 다음 그대로 대서양을 횡단하다 적을 발견하면 그쪽으로 모여서 다 같이 싸우는 전법을 도입합니다. 이걸 울프팩 전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먹힙니다. 독일군은 대서양 전투를 통틀어 영국 선박을 무려 4,000척이나 침몰시키고 3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따라서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죠. 전쟁 중 내가 유일하게 두려워한 존재는 유보트뿐이었다. 1940년 6월 독일은 덴마크, 노르웨이에 이어 프랑스까지 점령합니다. 프랑스의 해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 유보트의 활약은 더욱 거세져만 갔죠. 이때부터 41년 2월까지를 소위 해피타임이라 부르는데요. 그야말로 유보트의 전성기였던 거죠. 이때 데니츠가 보유한 유보트가 다 해봐야 50척에 하루에 많아야 10대가 전투에 나섰는데 만약 그의 계획대로 유보트 300척이 만들어지고 100대가 상시 투입됐다면 영국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유보트의 활약이 점점 무뎌집니다. 왜냐면 영국이 애니그마를 해독해냈거든요. 애니그마는 독일의 암호기기예요. 1941년 5월 유보트 한 척이 공격을 받고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독일 병사들은 도망쳤고 배는 그대로 가라앉은 줄 알았지만 영국은 이 잠수함을 납포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애니그마를 발견하죠. 자, 애니그마를 찾았으니 이제 해독을 해야겠죠. 영국은 애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 28살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닝을 필두로 팀을 꾸립니다. 튜링은 해독기를 만들었지만 문제는 난수가 너무 많아서 해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겁니다. 그때 같은 팀에 있던 조앤 클라크가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독일군의 메시지엔 하일 히틀러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니 하일 히틀러에 해당하는 글자만 찾아내면 그 문자를 다른 글자에 적용해서 해독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죠. 그렇게 튜링은 마침내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었습니다. 자, 독일이 애니그마가 뚫렸단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른 방법으로 암호를 바꿔버리겠죠. 그럼 영국은 또 그걸 해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테고요. 이제 와서 겨우 뚫었는데 몇 번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튜링은 독일이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어떤 선박은 격침당하도록 내버려두고 또 어떤 선박은 구할지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전체 해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 했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단기적인 구출이 아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선 결단이 필요했죠.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연합군이 이기고 세계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국민들은 바다 건너 벌어지는 전쟁에 우리 젊은 자식들을 보내기 싫어했던 겁니다. 하지만 민심이 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인데요. 진주만 공습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선 짧게 줄여서 1941년 12월 일본이 하와이에 위치한 미군의 해군기지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여론이 들끓어오르자 루즈벨트는 곧장 참전을 선포하죠. 그런데 시작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으로 물자를 나르던 수많은 미국 함선이 유보트의 표적이 되어 수도 없이 침몰되기 시작했던 건데요. 이전까진 미국이 적국이 아니라서 유보트가 얘네를 손대지 않았는데 이제 선전포고 했으니 얘네도 마구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미국 동부 해안까지 쫓아와 항구에 정박돼 있던 배까지 격침시켜버리는데요.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전함을 찍어냈지만 이때 미국에겐 독일과의 대서양 전투보다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느라 대서양 함대의 전력은 더 약해져 버리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데니츠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곤 애니그마에 난수를 추가해버리는 바람에
에니그마를 다시 해독해내느라 1년이라는 시간이 비어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유보트의 전성기, 2차 해피타임이 찾아왔죠. 연합군은 1942년 한 해에만 대서양에서 무려 1160척의 선박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1943년에 들어서며 전세는 다시 역전됩니다. 1943년 1월, 앞서 레더가 고집해 만들었던 독일의 대형 전항 비스마르크호가 격침당하고 마는데요. 분노한 히틀러는 레더를 해임하고 되니츠를 해군 총사령관으로 승진시킵니다. 그리고 되니츠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유보트 300척을 선물해주는데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연합군은 새로운 레이더 기술을 도입해 훨씬 효과적으로 유보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보트의 공격 패턴을 연구해 파훼법을 고안해내는데요. 이 덕분에 오히려 연합군이 반대로 유보트를 사냥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거기다 원래 대서양 한가운데는 육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군의 전력이 닿지 않았는데 이걸 대서양 공극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처칠이 여기까지 전투기를 보내는 걸 승인하자 해군은 공군과의 연계를 통해 유보트를 더 손쉽게 사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연합군이 다시 대서양의 제해권을 확보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렇게 제해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상 최대의 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리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10대 사건으로 보는 제2차 세계대전과 컬러로 보는 2차 세계대전, 승리를 향한 여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세계 석학들의 통찰력 있는 해설, 그리고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이 두 시리즈를 직접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